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선생님을 갖다가 섬진강신이라고 네. 많이 부릅니다. 네. 선생님 이 호칭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내가 이렇게 뭐 내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문학의 길에 들어서서 시를 쓰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뭐 섬진강 곁에 살기 때문에 어느 날 시를 썼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가 고민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 강리학이어서 그냥 섬진강이라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시를 썼을 때도 보면 또 강리학이어서 섬진강 1, 섬진강 2 이렇게 해서 섬진강 연작을 쓰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평론가들이 또는 뭐 기자들이 뭐 섬진강 신 이렇게 이름 붙여줬는데 그렇게 뭐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네. 어쨌든 뭐 황송하다는 생각도 하고 오 이거 기분 좋은 뭐 일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쨌든 보면 또 이제 부담감이 될 때도 있고 그러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글에 대한 무게, 글에 대한 말에 대한 무게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가운데 제가 선생님 이렇게 기사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 네. 말씀 중에 이 세상 메마른 것들이 다 젖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루. 네. 이걸 봄비라고 표현을 하신. 저도 그 말을 제가 했나? 예,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섬진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인데 자연이 선생님한테 주는 영감, 느낌, 어떤 의미, 도시 문화와는 좀 다른 뭔가가 특별하게 선생님 네. 인생에 네. 또 그리고 문학에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예술가들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시선에 닿는. 어떤 마음에 닿고 시선에 닿는 게 강이죠. 우리가 강가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흘러가고 흘러오는 강물을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모든 도시에, 모든 마을에는 다 물이 있죠. 네. 대구는 무슨. 낙동강과 금호강. 낙동강과 금호강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느 도시든 또 세계에 우리 인류의 그 문명이 막 태동한 곳이 다 강가. 강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하듯이 강을 이해하는 것. 아침의 강물과 해가 뜰 때의 강물과 한낮의 강물, 나비들이 날아가고 나비들이 건너오는 강물, 새가 건너갔다가 새가 건너오는 강물, 달빛이 떠서 달빛이 부서지는 강물들, 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몸은, 강물의 몸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기 때문에 강을 제대로 이해해야 좋은 시를 쓸 수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강을 제대로 이해해야 정치를 잘할 수가 있고 강을 제대로 이해해야 좋은 음악을 만들 수가 있고 강을 제대로 이해해야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강을 이해해야 과학을 가져올 수가 있고 종교적인 걸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강물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위대한 영감을 주는 인간들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참 와닿는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네. 흐른다라는 말씀, 네. 강이 이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보통 고여 있고 막아놓고 네. 거기 좋다라고 네. 하는데 흐른다 그리고 그 위를 지나는 수많은 존재들에 그렇지. 관한 이야기를. 나비가 아침에 제가 올 때 네. 차를 타고 집에서 나오는데 이 느티나무들 지나오는데 나비가 네. 팔랑팔랑팔랑 하얀 나비가 네. 강물을 건너오는 거죠. 놀랍잖아요. 네. 강물을 이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꾀꼬리가 저 앞선에 있다가 강을 건너서 뒷산으로 날아가는 거죠. 해가 떠서 지나가는 거예요. 달이 떠서 강물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저한테는 뭐 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작은 것에 대한 관심에서 지금의 자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선생님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모든 것들이 숫자화되고 모든 것들이 재단화되고 하는 이런 시절에 모든 것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좀 이렇게 통찰하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넓게 보는 거죠. 자연이야말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자연을 안다고는 하지만 자연에서 모든 것들을 가져오고 자연에서 기대해서 살잖아요. 자연과 같은 몸이 되어서 사는데 자연을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나비를 안다고는 하지만 나비가 날아가는 거 정도. 나비가
그 정도 알지. 네. 네벌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알지. 나비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죠. 네. 네. 우리는 자연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극히 일부분만 아는 거죠. 그런 자연 현상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실 때. 그렇죠. 시로 가져오고 싶죠. 네. 자연을 시로 가져오고 싶은 거죠. 네. 시로 표현하실 때 뭔가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 간다. 의미 지움? 네.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되게 좀 이렇게 뭔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세히 보아야, 예. 자세히 보다 보면 그게 예.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그게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인격이 될 때 세상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을 쓰는 게 그러죠. 갈등을 집으로 짓는 거잖아요. 갈등을. 그래서 그런 자연을 세세하게 봄으로써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깊이, 더 깊고 더 깊고 더 깊게 또는 더 높고 높게 가져오고 싶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 네. 이해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통하게 되고 네. 통하면 그것을 이제 내 네. 것이 되게 네. 된다. 네.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배운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원래 공부란 그런 거죠. 공부라는 네. 것이 네. 무엇을 알게 되는데 알아서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고 네. 알아서 무엇을 하느냐거든요. 네. 공부란 무엇이 되기 위한 게 공부가 아니고 네. 공부를 하다 보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아니라 네. 어떤 의사, 어떤 선생님, 네. 어떤 교사가 될 거냐 네. 그리고 무엇을 할 거냐. 꿈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가난하고 누추해 보이잖아요. 네. 선생님 꿈이라는 게 얼마나 누추해요.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 되느냐가 꿈이어야 되죠. 그건 목표고 목적일 뿐이고 나는 정말 훌륭한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선생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선생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선생이 되는데 그건 내 목표고 이건 꿈이 아닌 거지. 네. 희망이 아닌 거죠. 결국은 자연에서 시작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귀결되는. 그렇죠. 자연을 우리 자연이 인간 자연을 우리가 자세히 보는 건 사실은 인간들의 삶을 자세히 보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죠. 네. 공부나 같죠. 네. 이제까지 저는 그냥 이렇게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강으로 다니면서 그냥 보아왔던 자연인데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좀 더 많은 것들을 통찰하기 네. 위해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관심이야말로 모든 것들의 네.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관심법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어디 연속국 보면 네. 네. 관심법으로 어쩌고 연락을 하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데려갔다 봤다가 아니라 네. 같이 살피고 같이 관심을 네. 가지고 공감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로 가냐면 네. 왜 어린이들을 데리고 강으로 바다로 예. 자연으로 가냐면 예. 거기서 하나라도 배워서 네. 어떻게 하면 그 점수를 많이 받을까 요 생각을 가는 거잖아요. 아, 예.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안 내가 보고 있으면 정말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가난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예.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죠. 돈은 많이 갖고 사는데 네.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들은 타고 다니는데 생각은 너무 비난하고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누추하죠. 초라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네. 아유,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자연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관심을 제가 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뭐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교직에 계셨던 선배님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른으로서 네. 이 질문을 제가 네.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세월호 7주기 금강일보 아침 명언 코너에 네. 쓰신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세월호 기념 추념일을 맞아서 네.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스님께서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언어로는 아이를 위로할 수 없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도 어떻게 어디서 그걸 찾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렇고 그게 아 그렇죠. 그런 네. 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죠.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풀어서 한번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아, 그 세월호 얘기를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잘 말이 안 이어지죠,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프레임이 씌워지고 또 그 진영논리까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뭐 어떤 적대적인 감정들을 갖게 되는 단계까지 가고 그런 것을 옆에서 보고 있을 때에 우리들이 정말 어른으로서 한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어른들로서 정말 진심으로 그 학생들이 당했을 그 순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말로 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어른들이 그것을 가지고 진영으로 양진영으로 갈라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가 말하자면 다를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고 같은 시대를 사는 어른들로서 학생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통탄할 일이죠. 세월호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으로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섬뜩할 때가 많죠. 네. 도대체 우리들이 저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이 되라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세월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저 학생들,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떤 말로도 우리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이 농사를 짓고 사는 시골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곰곰 새겨보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 사람이 저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특히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어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정말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했을 때 기억이 나요. 나는데 어떤 말로도 어떤 글로도 어떤 표정으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가 그 학생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학생들한테.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특히 이제는 말도 아니라 글로서 네. 댓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할 말이 없다라는 그 울림이 정말로 크게 들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리고 행동 하나의 의미를 정말로 묵직하게 저희들한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가 어떤 한 가지 사안이 나오면 양쪽으로 편이 딱 갈라지는 이 지겨운 그 적대적이고 적대적이라는 네. 말이 너무 실감이 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적이 되었을까? 같은 사회,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네. 어떻게 저 적처럼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갑자기 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데 정말 부끄럽고 어른들로서 우리가 지금 저 어린이 학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른들이 하는 짓을 학생들이 모르는 줄 알아. 모르는 줄 알고 막 아무나 말이나 막 아무나 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어른들이 정말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분노를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걸 모르나 보죠. 사람들이 다 배우고 있잖아요. 예. 안 그래도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요즘 많이 느끼는 게 특히 코로나 시대가 더 들어오면 느끼는 게 경쟁의 말, 그러니까 수업 시간 중에도 보면 학생들이 무언가를 나는 정답을 이야기해라는 어떤 네. 고정관념 또 공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가 발표를 하고 정답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아하시고 하지만 아이들이 정답을 말을 못하거나 얘기를 못하고 있으면 좀 많이 실망하시는 그런 표정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괴롭죠. 도대체 정답을 가르쳐 주고 정답을 외워서 정답을 쓰게 하는 교육이 어디가 있냐 그 얘기죠. 생각을 공부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주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알아서 나름대로 터득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죠. 좋아하는 걸 찾아서 좋아하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잘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어른들이.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어딘가에서는 그 고통과 절망을 무마시켜줄 수 있는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죠. 우리들의 교육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되죠. 네. 참 학생들한테 부끄럽고 미안하고 네, 진짜 그런... 미안하고 네. 생각해보면 학교 앞을 지금도 지날 때 보면 애들이 이렇게 어린이들이 뛰어가는 걸 보면 참 도대체 어른들이 저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래도 아직까지 책가방 메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 보면 좋으시죠? 그렇죠. 지금도 뭐 아이들이 뛰어가는 걸 간섭하고 싶고 옆에 가서 네. 관습하고 싶고 상관하고 싶고 네. 같이 놀고 싶고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많이 오는데 애들이 오면 어른들이 많이 오면 안 나가도 네. 애들이 한두 명 오면 얼른 나가서 그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네. 어린이들 보면 세상에 저런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없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기대해서 살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죠. 정말 어린 아이들의 그 표정만 봐도 행복해하는 그러면 아이고 진짜 생 표정이죠.